야놈의 만세! 야놈의 만세! 야놈의 만세! 이곳이 어딘가요? 그거 해야지. 고품격 문화벌을. 야놈님 만세! 야놈님 만세! 야놈님 만세! 고품격 문화버레이트 문화가 주었다! 야, 드디어 3.1절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해야지.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야놈님 만세! 야놈님 만세! 야놈님 만세! 고품격 문화브라이데이 국민 여러분,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가 좋다. 상병 이명! 상병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3.1절이에요. 3.1절 특집이 왔습니다. 병장인데 상병이라고 해서 사실. 사물이잖아. 아, 이제 우리 독립 소추장. 야놈님 만세! 이곳이 어딘가요? 바로 이곳은 독립운동의 가장 메카였던 곳, 네. 독립운동의 중심지 전환! 저희 홍보전대에서도 독립정신이 투철한 앤디 상병!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께 이동호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영화계 독립운동가예요. 그렇죠. 네. 독립영화는 아직 안 찍었지만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로서 인사를 드렸던 독립정신이 투철한 이명 리종기! 아, 아, 아유, 반갑습니다. 리종기 군.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입니다. 우리 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됐어요. 맞아요. 네, 식구가 멋지게 한번 또 가수 후배. 아, 예. 멋지게. 아, 정말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정말 감미롭습니다. 가요계 독립운동가예요. 아, 그렇죠. 예. 박효신. 예! 박효신. 안녕하세요, 박효신입니다. 준서. 아. 아! 위인 중에 본인 좀 존경할 만한 유인. 아, 저는 유관순 여사입니다. 아, 약간 닮았어요. 아, 진짜 닮어. 아, 진짜 닮어. 저희 문화대표의 영원한 스타. 네. 양세찬. 네, 야. 아니,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 가수 멋지네. 아니, 저쪽으로. 네. 자, 3.1절 특집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네.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층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뭐야? OST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50대 50.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다. 뭐라고? 언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정답은 5. 예! 야, 얘는 뭐야, 요 뭐야? 여기서 5 했어요. 동시에 여기 5 이렇게 됐어요. 정확히 슬로우 걸어보세요. 5, 여기 반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했던 역은 하얼빈 역이다. 오, X를 가세요, 앤디 씨가. 오, 반사파였다. 왜? 아니, 질문을 들어. 정답이요. 정답이요. 오. 오! 아! 왜? 앤디 빼고 나왔지. 아니야. 열사의 고향은 병천이다. 아니다. 엑스. 편이에요? 제가 병천 쓴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답은요? 예! 예! 아! 아! 님의 침묵
한국이란 시를 지은 독립운동가는 김소월이다. 아니다. 임소월. 박효신 씨 한번 따라가보세요. 임소월. 모든 걸 박효신 씨한테 한번 맡겨보죠. 자, 우리 박효신 씨가 박효신 씨 믿음으로. 자, 정답 공개! X. 예! 예! 예. 의사가 1932년 의거를 일으킨 장소는 홍코우 공원이다. 타임! 도시락 폭탄이요? 홍코우 어디요? 아니야, 홍코우 공원 아니라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 보라매 공원 아니에요? 정답은? 정답은? 예! 야! 파란색! 개인전이에요, 이거? 파란색. 우리 여기다? 팀이에요. 여기 나는 심이다! 우리 여기 딸입니다, 여기! 나 심이다! 같이 살아요, 여기! 앞으로는 파이형으로 움직여! 나 심이다! 같이 살아요, 여기! 우리 딸입니다! 한글자 전체 문화가 좋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고! 우리는 신민해! 우리는 의였다! 우리는 광복군! 이야, 이렇게 또 팀별로 제 1미션 1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두 분이 뭐 작전을 계속 막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절대 없습니다. 괜찮아요? 수고. 앤디슨의 승부욕이 강해서 매주 시작할 때 눈빛이 아주 그 불안하면서도. 장난해. 같은 팀, 같은 팀. 네, 완전 피곤해. 항상 볼 때. 날카로워요. 끌고 다니고. 어디? 전에. 네. 뽑고 가. 해야 될 지령을 뽑으실 건 팀 두 번째. 예. 예, 렛츠고. 안녕하세요. 충무공 이순신의 친필 건명이 새겨져 있는 군무기. 네. 이게 뭐 어디 있겠어요? 여기 안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니에요. 충무공 이순신의 그 친필 무기를 찾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여기 있죠. 조선의 대외항제. 우린 여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18번? 오케이? 18번 가겠어요. 네, 18번 여기입니다. 고! Let's g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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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좀 줄여다 놓지 마. 자, 그러면 형, 사진이 완벽히 있겠죠? 네. 가시다가 그 사진이 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거 사진 찍어야 되고. 네. 지금 이 일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일관, 다른 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관에 있는 거 맞습니까? 1, 2층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가 아니면 1층 안에 있습니까? 아니, 층이 몇 층으로 되어 있냐? 층. 그걸 얘기해도 돼요, 층은. 사진을 보니까 약간 조선시대 같아요. 어우. 로켓트 발사. 아, 예,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나가는데였어요? 죄송해요.